오빠, 나 승혁 오빠 만나.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. 지원아, 그럼 나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. 지금 당장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,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? 승혁 오빠 되게 좋은 사람이야. 지원아, 이번 주에 너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. 오빠가 못해준 거다 해주고. 오빠,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, 공부하다 당 땡길 때 먹어. 너뭘 좋아할지 몰라서. 감사해요. 공부 열심히 해.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. 그래서 나도 마음 열어보려고 노력 중이었어. 근데 오빠, 이상해. 승혁 오빠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빠가 자꾸만 생각나. 한 번은 화장을 안 하고 학교에 갔거든. 오빠. 그래서 내가, 오빠,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좀 추하죠. 그랬어. 그랬더니, 그러게.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. 오늘은 좀 일찍 자. 그러더라. 아,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. 오빠, 응? 너 완전 팬이지. 너 완전 이쁜데? 그냥 평소에도 화장 안 하고 다니면 안 돼? 누가 그렇게 말 예쁘게 하래? 아유, 우리 지원이는 빨리 할머니 됐으면 좋겠다. 어? 딴 남자들이 안 쳐다보게. 오빠, 내가 화장 안 하는 거더 좋아했잖아. 그냥 그게 생각나는 거야. 이렇게도 예뻐? 너무 예뻐. 농담 아, 진짜로. 와, 여신이야. 야, 지원아, 이거 진짜 예쁘다. 그쵸? 그리고 나 잘하는 거 알지? 야, 지원아, 너 그런 표정 왜? 진짜 귀엽다. 그러다 오빠랑 장난치던 게 생각나더라. 오빠,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잖아. 못생긴 배틀. 아,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야식이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, 오빠, 도서관에서 야식 시켜 먹을래요? 그랬거든. 야식? 밤에 뭐 먹는 거안 좋아.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이러더라. 물론 내 생각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. 오빠, 오늘 야식으로 닭발 쿨? 닭발 받고 똥집 콜? 콜! 그리고 오빠, 나 육회도 먹고 싶어. 아, 지원이는 무슨 고기라면 아주 그냥 사실 같이 뭐 먹는 게 제일 재밌잖아. 난 그런 소소한 행복이 좋은데. 정말 이상해. 오빠랑 그렇게 싸웠는데도, 오빠랑 있었던 그때 난왜더 많이 웃었던 걸까? 또술 마셨어? 왜 맨날 술 먹으면 전화해? 몰라, 그냥.
어딘데? 나 우리 집 앞. 이거 봐. 맨날 거짓말만 하는데. 그런 오빠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. 이젠 그런 인형 가져와도 안 넘어가 줄 거야. 진짜로. 근데 나 진짜 답 없다. 다신 안 만나겠다 마음 먹어놓고. 오빠 집이라며. 여긴 대체 왜 나온 걸까? 왜 거짓말해?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? 한두 번 온 것도 아니잖아. 오빠는 왜 맨날 그래? 왜 맨날 거기까지만 와? 왜 맨날 그러고 돌아가? 항상 그러잖아, 오빠. 내가 꼭 오게 만들잖아. 나한테 왜 그러냐고.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서 보고 싶은 마음, 헤어지고 싶은데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. 내가 너 잘못했어. 미안해 지훈아, 울지마. 오빠가 아닌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오빠여야 할 것 같은 마음. 오빠도 그런 마음 알아? 왜 다시 오빠냐고? 그걸 모르겠어, 나도. 그러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지도 모르는데, 또 싸우고 후회할지도 모르는데. 그래도 난 그 멍청한 짓 또 해보려고. 가끔 속상해도 대부분 즐거울 테니까. 나한테 연애는 그런 거니까. 지원아, 너 나 차려고 온 거지? 근데 미안하지? 네. 그럼 굳이 얘기하지 마. 알아들었으니까. 죄송해요. 야, 죄송할 필요는 없지. 뭐 우리가 사귄 것도 아닌데. 사귄 적 없으니까 끝난 적도 없고. 네? 나 너 아직 포기 안 했다. 뭐예요?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.